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46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예성 그룹 D조 첫 번째 경기 홍근영님의 조합입니다. 데인저러스 발키리, 카르마, 벤처, V기어, F기어. 자, 그리고 거기 맞서는 상대로는 베이로켓님의 조합입니다. 다이너마이트, 페르세우스, 기가, 하이익스텐드 플러스 대쉬, F. 자, 데인저러스 대 다이너마이트, F기어의 효율을 보는 배틀이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드라이버가 익스텐드 플러스냐, 또 벤처의 V기어의 효율이 더 뛰어나느냐, 그 차이이기도 하겠네요. 이건 드라이버에 의해서 결판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데인저러스 묵직하게 한 몇 방 찍었는데, 아, 스핀이 먼저 떨어지네요. 자, 역시 하이 스탠드 플러스 대시 동해전도 만만치 않아요. 애초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는 뭐 안정성도 뛰어나고, 무게는 데인저러스 쪽이 지금 더 높긴 하지만, 역시나 베이의 스태미너전은 무게보다 형태인 걸로. 자, 스핀 피니시. 자, 데인저러스 바로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주변을 배회합니다. 자, 낙차를 이용해서 순식간에 중앙으로 진입. 스태미너전의 마무리는 역시 이스탠드 플러스 쪽일까요? 자, 다이너마이트 스피드 피니시로 마무리합니다. 자, 다이너마이트 페르세우스가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그룹 D조 두 번째 경기. 전TV님의 조합입니다. 데인저러스 라그나로크, 넥서스, 메탈 드리프트, S, F, L. 자, 그리고 거기 맞서는 상대로는 몸따로, 마음따로님의 조합입니다. 어비스, 헬리오스, 2S, 리볼브. 지금 역회전 상황에 메탈 드리프트니까 뭐 좀 성가신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리볼브 가지고 오버피니시를 뺏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아, 어비스 균형 그냥 망가지네요. 밑으로 찍어 눌리면서 스핀 피니시. 역시 스피너로는 안 될 것 같고, 오비스 어떻게 오버를 낼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아, 오버를 때려 당하고. 아, 무게 차이로 인한. 아, 자, 데인저러스 라그나로크가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예선전까지의 경기가 모두 종료되었고요. 저는 본선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